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나래와 열애설까지 났을 정도로 절친한 배우 성훈이 박나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위생 비매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시청자들의 대항의가 빗발치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대식가 중 한 명인 배우 성훈이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먹성의 여세를 몰아 박나래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먹방앤님과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바로 이 먹방이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성훈은 이날 방송에서 긴 대기줄을 보고 정말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 카메라를 돌리는 거냐? 나는 대기 인원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옆집으로 간다 라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성훈에게 정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방송임을 알리지 않고 섭외했다는 것. 메뉴 고르는 기준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일 만큼 기다림을 싫어하는 성훈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기에 차마 말하지 못했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훈은 박나래의 팔을 끌며 너 이리 와봐라는 식의 거침없는 리액션까지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이건 뭐 둘 사이가 열애설이 났을 만큼 워낙 찐친이기에 가능한 것이었겠지만 프로그램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게스트의 거침없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마치 리얼 버라이어티와 혼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성훈. 또 그런 성훈의 행동을 변명하는 듯한 박나래의 모습은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사건의 시작일 뿐 문제는 긴 시간 줄을 서서 들어간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김치찜과 돼지고기를 먹는 과정에서 성훈의 평소 음식 먹는 습관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성훈의 비위생적인 행동. 성훈은 고기를 굽던 집게를 자기 입으로 넣고 그 집게로 다시 고기를 구웠고 심지어 음식 앞에서 고개를 흔들며 땀을 털어내는 행동까지 보인 것. 뚝뚝 떨어지는 성훈의 땀을 본 박나래는 밖에 물새나라고 말했고 성훈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땀이라고 답해 밥을 먹던 박나래와 입 짧은 애님을 당황케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 직후 해당 행위에 대해 비위생적이며 비매너, 방송 콘셉트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건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땀 터는 건 최악이다, 그것도 방송에서 태도가 모자래? 프로그램 이름이 줄 서는 식당인데 줄 선다고 난리? 프로그램 콘셉트가 뭔지도 모르고 출연한 거임? 박나래 난처해하는 것 너무 안타까웠는데 박나래도 저런 성훈 성격 알면서 정확히 얘기도 안 해주고 섭외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됨. 말을 했건 안 했건 저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함. 보는 내내 너무 불편했네요.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시종일관 정색. 그럴 거면 뭐하러 나오냐? 이 어려운 시기에 돈 안 내고 공짜 밥 먹으러 나왔냐? 이 정도 태도면 나온 산도 그만 나가라 라는 지적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예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 아니냐? 저걸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더 이상해 보임. 집게 먹방은 나은산에서도 이미 나왔었는데 왜들 못 잡아먹어서 난리? 난 일도 거슬리지 않았는데 예능에서 저 정도 행동까지 뭐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럴 거면 차라리 다큐를 보세요. 이렇듯 서로 다른 팽팽한 입장 논란이 일자 성훈은 자신의 방송 태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념이 철저히 요구되는 코로나 시대에 식당 안에서 보여준 성훈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훈과 박나래가 오랜 시간 타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춘 만큼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방송에서 저런 매너 없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능인 만큼 성훈의 언행이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논란으로 성훈과 소속사 모두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변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정 공방 중에도 방송 활동 중단 없이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스타들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팬덤 뒤에 숨어 오롯이 자기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스터트롯 출신 김희재의 법적 논란. 그 속에 숨은 진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거나 구설에 오르면 스타들은 활동을 중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굳건한 팬덤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타들은 이 같은 악재에도 활동을 강행해 감론을 박이 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콘서트 주최를 두고 피소된 가수 김희재가 기습 콘서트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엔엠은 팬카페에 김희재 2022 썸머위캉스 개최 안내란 공지를 띄우고 팬분들과 사회 곳곳에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를 초청해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서트의 개최일은 오는 1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이건 말 그대로 김희재 측의 기습 행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정규 일집 활동 중인 김희재가 콘서트와 관련해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팬카페에만 공지를 띄운 것은
최근 그가 엮인 법정 공방을 배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모코 ENT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간의 김희재 콘서트 팬미팅 등의 단독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김희재 소속사와 현재 민형사상 소송 중입니다.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이후 재판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김희재와 스카이 ENM에서 무료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고 공지한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모코 ENT는 팬들과 공연 기획사 스태프에게 처참한 피해를 안기고 무료 단독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법적인 부분을 넘어 도의적 차원에서도 한계를 넘은 행동. 콘서트에 초대됐던 분들을 이용해 본인의 이미지 세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콘서트를 준비했던 스태프 모두 배반감에 휩싸여 있다. 업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치졸한 수법으로 앞으로 업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저희 또한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모코 ENT는 김희재와 스카이 ENM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길 당부드리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경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김희재 소속사와 모코 ENT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법정 싸움까지 가야만 했던 논란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이 ENM은 김희재의 앨범 발매 당일인 지난 6월 14일 김희재 팬콘서트와 전국 콘서트 공연 주최를 담당했던 공연기획사 모코 ENT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모코 ENT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오히려 김희재가 연락을 두절하는 등 비성실한 공연 준비 태도를 보였고 먼저 지급된 3회분에 이어 나머지 5회분 출연료 전부를 6월 30일 지급했으나 김희재 측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출연료 반환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며 김희재와 소속사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모코 ENT 측은 사기 고소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김희재와 소속사 관계자 또한 피고소인 조사를 앞둔 상태. 서로 자기 주장만 옳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마저 드러나지 않은 마당에 현재 피소된 김희재와 소속사는 왜 주최사를 바꿔가면서까지 기습 공연을 팬들에게 공지한 걸까요? 모코 ENT 측의 주장이 맞다면 김희재의 행동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을 순 없기에 김희재 측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 김희재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시청자와 만나고 있는 상황에 대중도 이 논란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는 있습니다. 더는 약자 측에서 당할 수만은 없고 문제가 존재한다면 풀어내야 할 숙제겠죠. 하지만 이후에도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팬들입니다. 당초 지난달부터 오는 7일까지 예정됐던 전국 투어 콘서트는 취소됐으며 김희재의 일부 팬은 모코 ENT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이런 법정 싸움 속에서 스카이 ENM은 15일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김희재 2022 썸머 히캉스 공연을 개최한다고 알린 겁니다.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 당당한 행보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숨어 있는 건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 언젠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는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